안녕하세요. Talk to me Korean의 박주현입니다. 제 지금 옆에는 크리스티안과 크리스티안. 푸셔 여기 있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먼저. 아,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보르고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폴란드에서 온 최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전래동화 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맞춰주시면 돼요. 많이 맞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기 이름을 먼저 외쳐주시는 오케이. 사람이 기회를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 기회에 이건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은 찬스를 두 번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 검색 찬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인 전화 찬스. 알 것 같은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뭐 한국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면은 99% 알 거예요. 오케이. 99? 저희 친구들 다 그 1%예요. 그러면 준비됐어요? 네네. 시작해볼까요? 네네. 첫 번째 문제예요. 햇님 달님이라는 제목의 전래동화예요. 옛날에 어떤 산골 마을에 남매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옆 마을에 떡을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산 속에서 이 동물이 나타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소리쳐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1번 곰, 2번 호랑이, 3번 사자, 4번 기린. 크리스티안. 누가 알려고 그랬는데. 크리스티안. 1번 곰. 1번 곰. 땡. 최면서 호랑이 2번. 호랑이. 딩동댕. 호랑이 그렇게 소리 내잖아. 호랑이가 그렇게 소리 내잖아요. 어흥. 지금 말하는 적이 없어서 몰라. 어떻게 설명하는지 몰라.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요술 땡땡이라는 전래동화예요. 근데 그 땡땡이 문제 답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어떤 한 임금님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든지 다 나오는 물건이에요.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이 임금님의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다가 나와라 소금!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물건을 돌리면 이렇게 돌렸든 이렇게 돌렸든 돌리면서 계속 소금이 돌리면서 나와라 소금!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에서 소금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걸 멈추는 방법은 도둑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 물건에서 소금이 나와서 바다가 짜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1번 훌라후프, 2번 농구공, 3번 휴대폰, 4번 맷돌. 뭘까요? 들었는데 전 그거 들었어요. 맷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도 있어요. 그럼 진짜? 일단 외쳐요. 그럼 최민서 4번? 4번 뭐? 맷돌. 딩동댕. 맷돌 알고 있는데 맷돌을 이렇게. 이게 또 다음 문제. 옛날에 흥부라는 동생과 놀부라는 형이 살았어요. 그런데 놀부는 너무 욕심쟁이에요. 흥부는 굉장히 착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흥부가 어느 날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형 놀부네 집에 찾아갔어요. 배가 고파서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놀부의 부인이 치맥 시켰어? 치맥 시켰다. 놀부의 부인이 치맥을 시킨 게 아니라 놀부의 부인도 굉장히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막 뛰어나와서 흥부를 주걱으로, 주걱 뭔지 아시죠? 주걱. 밥 푸는 거, 밥. 그거. 그 주걱으로 흥부를 때립니다. 여기서 놀부의 부인이 흥부의 어디를 때렸을까요? 1번 엉덩이, 2번 팔, 3번 뺨, 4번 발바닥, 5번 뒤통수. 크리스티안, 오케이. 1번 엉덩이. 1번 엉덩이 땡! 부시무. 이 뒤통수. 뒤통수 땡! 팔. 팔 땡! 크리스티안, 뺨. 전 발바닥. 뺨, 발바닥. 정답은 발바닥. 뺨! 오케이! 예! 예. 찬스 써야 되는데 주걱으로 냅다 그냥 뺨을 이렇게 때렸대요. 다음 문제 갑니다. 준비됐나요? 네. 콩쥐, 팥쥐라는 전래동화예요. 찾아성어? 아니야. 사람 이름이 사람 이름. 그럼 모르겠어. 옛날에 콩쥐라는 어떤 착한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콩쥐에게는 새어머니와
그 새어머니의 딸인 팥쥐가 있었어요. 팥쥐? 팥쥐, 팥쥐. 그 새어머니랑 팥쥐가 아주 못돼서 매일 콩쥐한테 힘든 일을 시켰어요. 어느 날은 새어머니가 구멍이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구멍이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동물이 나타나서 콩쥐가 그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어떤 동물이 콩쥐를 도와줬을까요? 1번 황소, 2번 두꺼비, 3번 독수리, 4번 개미. 일단 뭐가 뭔지 다 알아야 되는데. 동물 공부하고 오지 그랬어. 난 모르겠다. 그 완전 찬스. 일단 외쳐, 일단 외쳐. 찬스. 오케이, 찬스. 아. 어떤 찬스 쓰실래요? 아.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오케이. Amigo. Amigo. Hola. 형, 질문 하나 있는데 이게 옛날에 까먹었어. 까먹었어. 옛날에 어떤 독수 여자가 있어. 또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물로 뭘 채워서야 되는데 근데 어떤 동물이 와서 채우기 위해서 도와줬대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잠깐만 나 좀 한국 친구랑 같이 있어. 오케이.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옛날 얘기 있잖아요. 네, 맞아요. 헬로 헬로. 에이, 나이스 미드. 어떤 여자가 물로 어떤 구멍을 채우려고 했는데 You're talking about 콩쥐팥쥐. 아, 맞아요, 맞아요. 콩쥐팥쥐. 그 도와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I can't remember. 정답은? 개구리래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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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구리는 보기에도 없었습니다. 아, 괜히 전화해버렸어. 그럼 기회는? 아니, 한국 사람들 99%가 저 검색. 아니, 보기에 개구리가 없었다니까. 아니. 찬스, 인터넷 검색 찬스 2분 드릴게요. 2분? 응. 아니, 난 잠깐만. 제 뭘로 검색해야 되는지 안 나와, 지금. 아, 쓸데없는 것만 나와요. 아, 모르겠다. 아, 난 모르겠다. 포기했어요. 아, 네, 포기했어. 취? 취 있었어요? 취? 쥐가 없었잖아. 쥐 때 다 이렇게 보기에 없는 동물들을 외치고 있어. 개미. 개미 때. 독수리. 독수리 때. 그 1번. 1번 뭡니까? 그 우리가 모르는 거. 그냥 걔네 1번. 1번 때. 아, 뭐지? 하나 남았어요, 까먹었어. 지금 하나. 아, 까먹었어. 이 문제는 도전 참석 도전 오케이 지금 오케이 지금 푸셔했으니까 크리스티안 호랑이 호수모 호수모 아 뭐가 호로 시작했는데 잠깐 호떼.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두꺼비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이 문제는 호랑이와 땡땡이라는 참석 제목 곰 들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 어떤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도깨비 왔다 그래도 울음을 안 그치고 호랑이 왔다 무서운 호랑이 왔다 그래도 울음을 안 그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땡땡 왔다 그랬더니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우는 아기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워한다는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티안. 네, 크리스티안. 곶갈비. 곶갈비. 떡갈비. 몰라. 떡갈비? 떡갈비 땡. 떡갈비 땡. 뭐 무슨 꽃게? 모르겠어. 꽃게 땡. 그러면 크리스티안. 꼴굽이. 꼴굽이 땡. 쉬면서 그냥 전화할게요. 오케이, 전화 찬스. 하나, 둘, 셋. 여보세요? 누나, 옛날에 애기, 그러니까 애기들은 듣는 얘기인데 그 한국 얘기예요. 그 애기가 울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들어왔는데 그 애기, 그러니까 우는 거 멈추게 하는 동물 이름 뭔지 아세요 혹시? 호랑이. 뭐? 호랑이. 호랑이 아니야. 지금 땡이었어요. 호랑이 아니야. 애기가 호랑이 왔는데도 계속 울었대요. 그래서 그 무슨 꽃 곶감. 네, 정답은 곶감이에요. 딩동댕. 아,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전화할게요. 곶감. 정답은 바로 곶감이었습니다. 곶감이 감을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 꽃감을 준다고 했더니 아기가 이 꽃감을 그렇게 좋아해서 꽃감을 줄게 했더니 울음을 뚝 그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꽃감 왜 좋아하지?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푸쉐무가 가져가서 푸쉐무의 승리입니다. 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